저는 지역 민방에서 제일 처음 방송을 시작을 했고요. MBC는 2002년에 시험을 봐서 입사를 했고, 입사한 이후에는 이제 아나운서로 일을 했고, 처음부터 보통 이제 아나운서들이 초반부에는 여러 가지 방송들을 다 해봐요. 어떤 쪽에 더 재능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MBC에 입사할 당시에는 그 이전 방송에서는 스포츠 중계를 했었고요. MBC에 입사해서는 뉴스, 그리고 스포츠 중계, 뭐 MC면 MC, 리포터면 리포터, 라디오 DJ 다 하다가 한 6년, 7년쯤 되니까 이제 거의 이 사람한테는 뉴스가 제일 어울리나 보다 해서 뉴스 앵커로 계속했고, 뉴스는 거의 쉬지 않고 계속했던 것 같아요. 요즘 이제 MBC 보시면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MBC 완전히 이상해졌다 그러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MBC에 계신 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뭐 좌편향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MBC가 어디든지 방송을 하러 가면은 국민들이 MBC 왔다 하면서 환영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저는 그런 시절에 입사를 했거든요. 그랬던 MBC가 이제 최문순 사장님이, 현재 지금 강원지사라고 있는 최문순 사장님이 취임을 하실 때부터 좀 약간 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최문순 사장이 취임하시기 바로 직전에 노조 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MBC 언론 노조, 민주노총, 이게 되게 복잡한데. 그러니까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 MBC 본부장이었습니다. MBC 지부장. 지부장을 마치시고 바로 그 MBC의 사장으로 취임을 하시죠. 그때 나이가 아마 저하고 좀 비슷한 부장 대우급이었어요. 부장 대우급이었는데 갑자기 사장으로 취임을 하시죠. 근데 이제 모든 조직이 그렇지만 어떤 수장이 되고 나면 그 수장이 자기가 부려야 될 사람들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문순 사장님이라는 어떤 젊은 분이, 40대 후반 정도 되는 젊은 분이 딱 사장으로 갑자기 오시니 그 위에서 조직이 딱 어느 정도 체계를 이루었던 게 다 흔들려 버리고, 그리고 노조로 위원장을 마치고 바로 사장님으로 오시면서 이제 노조, 언론 노조에서 일하던 분들이 많이 대거 이제 요직을 차지하게 되고, MBC의 어떤 하나의 파벌이 생기죠. 계파가, 언론 노조, 친 언론 노조인 계파가 생기죠. 물론 그 전에 있던 사장님들도 다 언론 노조원 출신이고, 저도 이제 언론 노조원이었고, 그런 문제는 없었지만은 그게 좀 심해지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언론 노조가 MBC를 이제 정말 MBC를 견제하는 기구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약간 변하게 된 거죠. 그냥 민주노총에서 딱 그 규약으로 정해놨어요. 자기네들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정치를 표방한다. 정치 집단화하겠다. 그리고 그 민주노총에서 세운 게 언론노조입니다. 예. 산하단체고, 역시 언론노조. 언론이란 어떤 권력기관, 제4의 권력기관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결국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거겠죠. 저는 일단 언론은 견제의 기관이지 그 자체가 권력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권력이란 건 결국에는 국민에게 나오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런 국민들이 세운 선거를 통한 정보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하면서 이 정치인들이 이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견제기구지, 그리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하는 기구지, 그 언론 자체가 권력을 주면 안 되는데, 민노총 산하의 기관으로서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서의 지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냥 입사하자마자 선배님들이 갑자기 최대현 씨 잠깐 나와 같이 가지? 해가지고 1층에 있던 언론노조 사무실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입사할 당시에는 언론노조가 이렇게 정치적 색채를 띄진 않았었으니까요. 최문순 사장님 취임 전이었으니까 그러진 않았으니까. 만약에 언론이 MBC의 뭐 사장님이 어떤 분이 이상한 방송을 하려고 할 때 언론노조가 견제한다, 노조에서 그거를 못하게 막는다, 그럼 뭐 얼마든지 좋은 거니까 그때는 가입을 했었죠. 그래서 모든 신입사원들이요, 그냥 선배의 손에 이끌려서 거의 100%에 가깝게 다 가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MBC가 정규직 직원이 한 1,7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는 한 1,200명 가까이가 언론 노조원일 거예요. 그리고 보직 부장, 심지어 사장부터 다 언론 노조원 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언론노조원으로 이루어진 단체니까 그 안에서 언론노조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는, 글쎄요,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예전엔 없었죠. 근데 예전엔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노골적이 돼가지고 저처럼 이제 언론노조의 그 어떤 방침에
따를 수 없다 해서 탈퇴한 사람들은 많은 불이익을 당해서 심지어 해고까지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뭐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은 제가 나와서 언론노조가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뜻이 맞는 사람들하고 그 복수노조죠. MBC 노동조합을 세웠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초대 노조 위원장을 하면서 같이 한 백 몇십 명 정도쯤에 조합원들하고 일을 했는데 결국에는 정권이 갑자기 탄핵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좌파 성향의 정부가 집권을 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최승호 사장은 몇 대인지 모르겠는데 노조 위원장 출신 뭐 경영본부장인 조능희 위원장도 역시 언론 노조 위원장 출신 다 지금 현재 MBC의 경영진은 노조 위원장 내지는 노조의 간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타 노조 특히 언론 노조의 그 잘못된 점을 질책했던 저희 노조는 어마어마한 탄압을 받고 있고 위원장 잘렸고 저 같이 또 위원장을 했던 김세희 기자는 결국엔 사퇴하고 지금 미국으로 가 있고 또 한 분의 위원장인 임정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직 받았고 그거 외에도 노조원들 지금 한 55명 정도 물론 뭐 그 55분이 전부 다 지금 저희 노조원은 아니지만 근데 그 상당수가 저희 노조원이죠. 지금 뭐 계약무효, 고용무효화 시키겠다. 사실상의 해고를 하겠다라고 지금 통보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론노조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언론노조가 있는 곳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JTBC 같은 곳은 허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JTBC가 오히려 언론노조가 그 안에서 제대로 활동을 안 해요. 이미 걔네들 거니까 라고 생각하는 걸지 모르겠어요. 대놓고 활동 못해요. 사주가 있는 회사들 있죠. 똑같이 지상파를 표방하고 있지만 SBS하고 KBS, MBC는 달라요. KBS하고 MBC는 사주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장은 그 임기, 뭐 3년이면 3년이란 임기 때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면 갈려요. 하지만 언론노조는 계속 가잖아요. KBS는 저희하고 좀 다르지만 MBC 같은 경우에는 언론노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니까 그 이준숙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장한테 찍히면 3년만 고생하면 되지만 언론노조에 찍히면 30년 고생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런데 사주가 있으면은 사주가 계속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노조가 힘을 많이 쓸 수가 없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MBC는 사주가 없기 때문에 또 KBS는 사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성립을 안 하는 거죠. 세 가지였어요. 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그리고 제가 뭐 시간의 근무수당 같은 거를 착복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그런 앵커멘트를 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았다라는 거였는데 하나씩 말씀드리면 일단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내용은 그게 이제 블랙리스트라는 제목을 이제 얘네들 용어의 전술로 딱 박아놨지만 사실은 2012년 최장기 파업 이후에 제가 이제 언론노조로 탈퇴해서 아나운서국으로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나운서국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막 그 파업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언론노조가 이제 최장기 파업 한 7월까지니까 한 6개월 정도쯤에 그 파업을 마치고서 올라왔을 때 한 190일 정도 됐군요. 그 파업을 마치고 올라왔을 때 복귀 투쟁 지침이란 걸 내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파업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밥도 먹지 마라. 말도 하지 마라. 업무 지시는 최소한만 따라라. 이런 식의 편가르기에 어떤 관련된 지침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MBC에 이제 노동감독관이 와서 뭐 특별 근로감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언론노조가 저희 노조원들의 자행했던 모든 폭력 행위들에 대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왕따 행위들에 대해서. 근데 그런 일들이 아나운서국에서도 벌어졌던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 보직부장들한테 얘기를 했고 보직부장에서 참자 시간이 뭐 해결해 주겠지. 그래서 오랫동안 참았어요. 그래서 2012년에 됐고 그 제가 그쪽에서 얘기하는 그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언론 노조적인 행동을 하면서 왕따를 그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은 1년 이상이 더 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이상을 제가 참았던 거죠. 참고 나서 도저히 이 상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뭐 부장, 국장까지 다 말씀드렸는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본부장에게 바로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도 아니죠. 메일로만 드렸죠. 메일로만. 이런 일이 지금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드렸는데 아무것도 조치가 안 되더라고요. 보고 내용을 보면 걔네들은 뭐 그 블랙리스트 내용대로 다 진행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서 친언론노조 성향이다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멀쩡하게 방송 다 하고
월드컵 때 대표 캐스터로 방송 다 했고요. 그리고 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도 또 업무 성적이 안 나니까 다른 데로 좌천네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리스트하고 회사의 인사하고는 일치하지가 않아요. 근데 일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썼죠. 그 리스트처럼 인사 조치가 된 것처럼 이렇게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선동을 좀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쓰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아나운서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프로그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출근 시간도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때는 막 밤늦게까지. 더더군다나 저는 이제 우리말 날들이 PD도 한 10년 정도 했기 때문에 PD 일을 하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뭐 밤새는 일도 많고 그러니까 퇴근이 굉장히 불규칙하고 그거에 맞춰서 출근 시간도 좀 유동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당시에 이제 아침 방송을 했기 때문에 출근 시간이 좀 빨라요. 그래서 좀 더 빨리 출근을 하면은 그 교통비 지원하는 게 나중에 알았어요. 그 노조하고 언론 노조하고 회사하고 저 입사할 때쯤이었나 뭐 그때쯤에 했던 게 있나 봐요. 근데 아무도 그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돈을 주니까 그리고 제 전임자도 계속 받아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출근비로 해서 하루에 만 원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출근비 그냥 받았죠. 이제 그걸 이제 문제 삼는 거예요. 너는 왜 그 시간에 아침 일찍 출근 안 했으면서 만 원을 받았냐.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제 전임자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프로그램 제가 맡았는데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뭐 이거는 받으면 된다 안 받는다 뭐 그런 거 설명도 없이 그거를 받아놓고서는 그게 한 제가 한 3년 정도 했나요? 근데 한 400만 원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뭐 되게 일찍 출근한 것도 있고 뭐 한 뭐 좀 한 30분 정도쯤 늦게 출근한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다 하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400만 원 좀 안 되는 돈 그 정도쯤 돈을 불법으로 받았다. 근데 문제는 제가 퇴근 시간이 무지 늦거든요. 그렇게 일찍 출근을 해도 퇴근 시간을 뭐 일찍 퇴근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 돈을 받은 게. 근데 퇴근 시간은 딱 그 징계 기준에서 빼버리고 출근 시간만 갖고 이제 문제를 삼은 거죠. 뭐 그런 거였고 이거 선거법 위반 당시에 그 멘트가 정말 간단해요. 그 당시에 이제 대선 직전이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그 미디어 팀을 꾸려나가는 그 어떤 분이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패거리 그러면서 영남 쪽에 가서 호남 사람들은 영남 찍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아니면 좌파는 우파 찍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어떤 그런 패거리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갈라놓는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그분은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사퇴를 했고요. 그걸 이제 앵커멘트에서 마침 마크롱이 당선이 됐으니까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마크롱 대통령은 통합을 외치면서 그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선거가 있는데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 얘기였어요. 주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근데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미디어 오늘 등등의 이 좌파 성향 매체 언론 노조에서 그 방심위에다 고발을 했잖아요. 방심위에서는 내용을 보니까는 이건 뭐 징계를 줄 사안이 되질 안 되잖아요. 물론 권고도 징계긴 하지만 제일 낮은 거예요. 의견 진술하는. 권고도 아니었어요. 의견 진술이었나? 제가 그러니까 거의 신경을 안 쓸 정도로 회사에서도 뭐 신경을 거의 안 써도 될 정도로 그 징계에서 제일 낮은 징계가 나온 거예요. 왜냐면 내용이 없으니까. 아니 국민들께서 잘 판단해서 잘 찍어라.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 마크롱은 당선됐고 한쪽은 분열을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는 방심위에서도 뭐 징계가 최하 징계가 나왔죠. 만약에 그 하 징계로 해서 징계 사유가 된다면 제 앞에서 이상한 말씀 많이 하셔서 앵커든지 아니면 뭐 방송에서 이상한 말씀 하시다가 징계받는 사례 정말 많았거든요. 방심위에서. 그럼 그분들 다 해고 사유인데 정말 많죠. 그러니까 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방심위의 어떤 징계 내용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해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없어요. 해고까지 가는 경우는 아예 없고요. 뭐 징계는 받을 수는 있겠죠. 그것 때문에 뭐 회사에서 글쎄요 정직까지 가거나 혹은 뭐 중징계까지 간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있긴 있는 것도 같네요. 회사에서 심지어 그 보도를 잘못해갖고 회사가 한 5천만 원인가 얼마인가 그렇게 배상해야 되는 그런 보도를 잘못했던 분도 지금 회사 열심히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열심히 그 언론 노조에 저항했던 사람들을 칼질을 하고 계시죠. 해고 무효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유로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해고 무효 소송을 일단 냈고 아직은 1심이 나오지 않았고요. 제 앞에 있는 다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예 그냥 행정 소송으로 바로 갔고 다른 분은 그 노동청에다가 그 자기가 해고되는 내용에 대해서 저하고는 약간 사례가 다르지만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를 해야만 합니다라는 입증 책임이 회사에 있어요. 그래서 노동청에서 다투어서 승소를 하셨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지금 현재 MBC에서는 대기 발령을 내놓고 재징계하고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마 행정소송 돼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와야지만 최소한 최승호 사장이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야지만 그 다음에 제가 뭐 복직을 하든지 어떤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입사할 당시 MBC와 그리고 2012년 파업 이후에 MBC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최문순 사장 이후에 MBC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입사할 당시 MBC는 정말 공정 보도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던 선배들의 정말 군사정권 시절에 옆에다가 그런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옆에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보안사나 안기부 쪽에서 나온 분들이겠죠. 앉아가지고 뉴스 멘트를 갖다가 다 수정해주는 그런 일들을 당했거든요. 그거에 저항하시던 분들이 지금 언론노조에서 그 적폐라고 부르는 사장님들, 뭐 경영진들이에요. 그분들이 다 언론노조 출신으로 군사정부하고 싸우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진짜 깜빵도 가고 아, 심지어 손석희 사장도 그 당시에 인물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현재 그때 그렇게 열심히 싸웠던 MBC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하기 위해서 다들 목숨을 걸었던 그런 기자, 언론인 정신이 있던 분들이었고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정확하게 보도해서 국론에 도움이 되는 쪽,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보도를 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MBC, 최문순 사장님 이후에 MBC가 약간 좌파 형성이 강해지고 언론 노조가 이제 권력의 맛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그 권력의 맛을 본 거를 유지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자기네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제 정치 세력화가 되는 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정치 세력화가 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약간 호도하는 그런 방송들을 만들기 시작하죠. 요즘 방송을 보게 되면 그런 일이 되게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을 미화하고 뭐 김정은을 찬양하고 그걸 대놓고 나와서 방송을 막 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이런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싫은 사람도요 자주 보고 자주 밥 먹고 자주 얘기 듣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덜 싫어하게 되고 덜 미워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거와 비슷한 게 아닐까. 북한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현재 공중파들은 약간 미워하는 내용의 방송들을 내놓거든요. 정작 그 출연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북한 가서 살으러 가면 살진 않으면서 북한을 엄청나게 찬양하고 있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국민들이 결국에는 북한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예전처럼 완전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죽였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뭐 정말 뭐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 폭격을 일으키고 영평해전을 일으켜서 우리나라에 온갖 도발을 했던 그런 나라라는 생각 대신에 그래도 한민족 쪽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통일해야 되는 민족 김정은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거고 사실 뭐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킨 거지 그걸 갖고 김정은의 죄로 물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좀씩 하게 되는 거죠. 완화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이제 MB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MBC라고 하는 이 공중파 사주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배구조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사장이 바뀌어요. 이제 MB가 임병하는 사장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장에 대해서 언론노조는 당연히 길들이가 들어가요. 그러기 위해서 더 효과적인 방법은 정권 자체를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연합을 해요. 어떤 교합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권을 흔들면은 정권에서 MBC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손을 못 대고 어느 정도쯤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광우병은 사실 결국에 모든 뭐 판결이 그렇게 나왔지만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사실이 아니었고 그 일로 인해서 국민을 이제 호도했기 때문에 MBC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졌던 거였고 그런 일들을 이제 언론 노조는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효순이 미선이 사태도 그 바로 앞에 있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이죠. 근데 그 안타까운 죽음을 갖다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죠. 광우병 같은 경우도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정말 많은 과학자들과 정말 많은 매체에서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되고 그대로 방송에 나갔죠. 다리를 주저앉는 다우너라고 하는 그런 소들, 사실 광우병과 상관없는 그런 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광우병에 걸려서 그렇게 된 것처럼 보도가 됐었죠. 저도 이제 PD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연차가 어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국민들은 그건 구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PD와 기자의 차이. 기자들은요, 기사를 하나 쓰게 되면은 그 위에 그 예를 들어서 막내 기자가 기사를 하나 써요. 그럼 그 위에 이제 반장이 그 기사를 받아서 야 이건 이렇게 고치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면서 막 봐줘요. 그리고 그 반장이 그 기사를 다시 데스킹하는 저처럼 이제 차장이나 부장급 정도 좀 되는 그분한테 다시 또 보고를 해요. 그리고 나면 그걸 다시 또 그 이제 보직 부장, 뭐 경제 부장이면 경제 부장, 정치 부장이면 정치 부장 또 보고를 해요. 그럼 부장이 그 기사를 내리고 가지고 다시 또 이제 그 국장 회의에 들어가서 또 보고를 해요. 데스킹이라고 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게 혹시 기사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언론에 잘못 보도되지 않을까, 여론에 잘못 보도되지 않을까는 끊임없이 검증을 하거든요. 정말 검증 단계가 많아요. 그래서 오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문제는 PD 쪽, 뭐 물론 PD 저널리즘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탐사보도 위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갇혀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해서 야 이거는 이렇지 않잖아 라고 보직부장이든 아니면 팀장이 얘기를 하면은 저를 탄압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 내용을 당신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리고 언론노조에 뽀로로 달려가서 탄압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당황스러운 거죠. 야 최소한 이거라도 빼. 그렇게 해서 보통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PD가 A부터 Z까지 취재를 하고 나면은 데스킹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부족해요. 정말 작가가 써주고 작가가 취재하고 PD가 가고 그 안에서 팀에서 이루어지면 모든 것을 어떤 보도하기 전에는요 그 내용을 들은 사람이 밖에서 그 팀 아니라 팀 밖에 있는 사람이 한번 검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매우 부족해요. 기자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온갖 뭐 PD수첩과 관련된 그런 항의가 빗발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PD는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PD가 아니었고 그쪽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부의 상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분이 얘기하신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양심 선언을 할 정도의 그런 내용이었으니까요. 예. 아마 이건 아니잖아요 얘기를 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PD들의 그 특성상 방송을 무조건 내야 되는 마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이 정도 괜찮아 하면서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네. 별 분위기 없었던 것 같아요. 내부에서 이렇게 뭐 그런 일이 있었나 조차를 제가 모를 정도였으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거였죠. 광우병이 보도될 당시에는 회사가 이제 그때만 해도 언론노조가 완전히 지금처럼 뭐 대놓고 파업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PD수첩은 나름대로의 저널리스트로서의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탄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정황 증거들만 가지고서 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밝혀지는 거 보니까 정황만 갖고 추측한 소설이었지 팩트가 아니었구나 하는 게 밝혀진 거죠. 가능성은 있었죠. 근데 팩트가 아니었던 거였죠. 그건 제가 그 당시에 앵커를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완전히 아나운서로서 앵커로 그냥 길러진 그런 사람이라서 MBC의 거의 모든 특보 어떤 특별한 상황들 어디서 우리가 큰 산불이 난다든가 태풍이 온다든가 아니면 어디서 누가 우리 국민이 납치돼가지고서 일이 벌어진다면 MBC의 특보를 거의 제가 다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아침에 이제 방송하고 나서 그 제 뉴스를 하고 나서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뭐 배가 뒤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라고 해서 보니까 화면을 보니까 뭐 해경 헬기에서 잡은 그런 화면이겠죠. 배가 한쪽에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는 그런 화면이 보이더라고요. 야 빨리 준비해서 가자.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 사진 한 장 보고 들어갔어요. 특보하러. 근데 이제 보통 앵커는 이제 방송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냐면 여태까지 현재 들어온 정보들을 정리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그 앵커를 도와서 그 뉴스 스튜디오 밖에서 기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그때 어디서 들어온 정보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뭐 학교 쪽에서 왔다는 얘기도 있고 경찰 쪽에서 왔다는 얘기도 여기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는데 저한테 그 당시에 뉴스 PD가 얘기해줬다는 거는 지금 세월호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구조가 됐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일단은 지금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세월호 학생들, 배 안에 있던 학생들이 다 구조가 됐다고 하는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그게 아니었습니다 라는 게 이제 또 다시 또 들려오잖아요. 그럼 죄송합니다. 방금 전해드렸던 세월 학생들이 전원 구조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다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보도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뭐 그런 보도, 그런 사고 자체를 경험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기자들도 당황하고 현장에 있는 경찰들도 당황하는 거예요. 정보들이 엄청나게 끊임없이 들어오고 그 내용이 기자들을 통해서 저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일단 보도를 해드리고 검증하기 전이니까 그냥 상황에 대한 설명인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라는 설명. 그리고 나서 다시 그걸 정정하고. 근데 이 과정이 이렇게 문제가 뭐 세월호 오보가 MBC가 오보했다는 뭐 얘기를 이제 불거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언론 노조에서 세월호 당시에 MBC에서 그렇게 오보를 냈던 이유는 MBC의 베테랑 기자들을 2012년 그 파업에 가담했던 이후로 다 잘라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베테랑 기자들이 있었으면은 그런 오보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게 이제 호도가 되면서 MBC가 마치 오보를 냈던 것처럼 되어 있는데 뭐 첫 오보도 아니었고. 하지만 중요한 건요. 저한테 그 세월호에 학생들이 전원 다 구조가 됐다라고 얘기해 준 사람도 언론 노조원이었어요. 그 안에 있던 그 팀들이 부조 안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언론 노조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은 싹 빼고 마치 베테랑 기자들이 없어서 글쎄요 베테랑 기자 뭘 기준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언론 노조원 소속의 그 기자들이 없어서 오보가 나왔다 그런 식으로 이제 호도하는 건데 방송하면서 오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사건 사고 방송에서는 수시로 상황이 바뀌어요. 갑자기 파도가 크게 비쳐서 세월호가 똑바로 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 세월호가 45도 기울어졌습니다. 그거는 오보인가요? 아니잖아요. 상황이 바뀌면 바꾼 것들을 또 얘기를 해줘야죠. 지금 다 구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니었군요. 다 구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빨리 구조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오보는 아니거든요. 확대 재생산됐던 겁니다. 할 수가 없죠.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빨리 속보 형식으로 전달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어떤 상황에 대한 팩트에 대한 체크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잖아요. 상황이 배가 점점 기울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뭐 기자들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게 도대체 세월호는 도대체 어떤 배냐 그것부터 시작해서 왜 배 갑자기 저렇게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느냐 전문가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막 인터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보를 막 취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취재한 내용 중에서 정말 진짜 최소한의 검증만 거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수정하면서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날 같은 경우도 아침 9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5시까지 한 7시간 정도쯤을 그렇게 갇혀있는 거죠. 스튜디오 안에만 있어요. 밥도 못 먹었어요. 그때 물도 제대로 못 마셨어요. 7시간 동안 광고 잠깐 나가는 사이에 화장실만 갔다 오고 특보를 진행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세월호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인터뷰해서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그 이후 한 2주 동안을 매일 뉴스 특보를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박근혜 대통령이 뭐 올림머리 하느라고 늦게 왔다는 등 뭐 온갖 얘기가 다 있잖아요. 뭐 세월호에 잃어버린 뭐 몇 시간 초기 대응이 뭐 부재했다 뭐 그런 얘기들 막 하는데 밝혀진 게 없어요.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대통령이 그 현장에 간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헬기 타고 급하게 가도 몇 시간 걸릴 것이고 도착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뭐 그 물살센 곳에 들어가서 누구를 구조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빨리 하세요라는 지시를 하고 그리고 상황실도 운영이 됐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각종 지금 사고 터지는데 안 보이시잖아요. 뭐 벙커는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뭐 대처하는 게 없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게 업무인 건데 글쎄요. 만약에 그게 뭐 탄핵의 사유라고 한다면 현 정부는 더 많은 탄핵 사유가 있겠네요. MBC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MBC 같은 경우에는요. 안광환 사장님이나
또 안광환 사장님이죠. 거의 안광환 사장님이 계실 때는 굉장히 좌로 좀 치우쳐졌던 그 극단적인 파업 사태들 또 극단적인 보도들을 많이 겪었었기 때문에 아주 공정 보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검증을 많이 했고 MBC에서 보도했던 내용의 상당수는 치열한 검증을 통해서 확인된 것만 보도를 했고 MBC는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거의 오보가 없어요. 대신 다른 곳이 좀 오보가 많은 이유는 저는 특별한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죠. 언론노조가 주도를 하던가 아니면 친언론노조 성향을 가지고 있는 혹은 반박근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언론노조에서 정부를 쓰러뜨리려고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가능하죠. 뭐 KBS든 MBC든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국민에게 근무기 운동 같은 걸 했었죠. 그 당시에 그 공영방송이 가진 힘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믿고 신뢰하는 그런 방송이다. 신뢰하기 때문에 공영방송이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나라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KBS든 MBC든 열심히 방송을 했고 정말 저 같은 경우도 뭐 금부치 있는 것들 다 내놨고 저희 어머니도 내놨고 그래서 금부치가 모여서 우리나라가 IMF를 극복하는데 뭐 실질적으로 사용이 됐냐 안 됐냐는 찾지 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동력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렇게 공영방송은 국민들의 여론을 하나 모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공영방송을 유지를 하고 있고 언론이라는 것을 굉장히 그 중요한 가치로 이렇게 다루고 있죠. JTBC는 사용방송이죠. 민영방송이죠. 공영방송이라는 얘기를 쓴다는 얘기는 일단은 최소한 국영이거나 아니면 MBC처럼 주주가 나라거나 그렇게 돼야 돼요. 국가거나. MBC의 주주는 박문진과 정수장 학교에 돼 있지만 박문진이 최대 주주고 그 박문진의 또 최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방통이거든요. 방통이란 국가기관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MBC는 국가에서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 준공공기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사주의 어떤 입김이 전혀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JTBC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JTBC가 얘기하는 거는 공영방송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 공영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영성은 과연 무엇인가? 왜 사람들이 사주가 아닌 방송, 국가가 운영하는 방송을 공영방송이라고 하는가? 사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방송이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게 완전히 배제된 상태가 공영방송이라고 하면 정의에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현재 MBC와 KBS에는 사주는 없는데 그 안에 이제 언론노조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이 들어가면서 그 공영방송이란 말이 그냥 그 언론노조의 목소리가 커지는 힘을 더 받게 되는 그런 방송으로 좀 변질이 되어버린 거죠. 말씀드린 대로 언론노조원이 거의 다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언론노조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조합원은 저희 노동조합 쪽에 한 100명 좀 넘게 150명 가까이 그 정도 인원이 다였고요. 나머지 천 몇백 명은 다 언론노조원인데요. 어떻게 해요? 저는 탈퇴했죠. 언론노조에서. 언론노조에서 탈퇴해서 새로운 노동조합을 세웠죠. 야 너희는 초심을 잃었어. 언론노조면 아니 언론노조 노동조합이면 노동조합답게 근로자의 복지에 신경 쓰고 회사에서 혹시나 잘못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희는 그 초심을 완전히 잃고 정치 집단화 됐잖아. 우리 노조로서 노조다운 노조를 한번 해보자고서 만들었던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그때 이제 정신 차리겠죠.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이제 판을 흔드는 건데 이게 좀 더 큰 게임입니다. 지상파 3사가 장악하고 있는 이 방송시장 거의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편 그 사계사가 생겼는데 그 종편 사계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상파 3사 중에 한 개사에도 못 미칠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굉장히 작은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판이 완전히 깨졌죠. 흔들어졌죠. JTBC가 엄청 커졌고 그 뒤에는 홍석현 회장이라고 하는 정말 진짜 대재벌의 어마어마한 후원이 있었다고요. 이해를 잘 못하겠는 게 그렇게 공영방송이 뭐 잘못 보도하고 그리고 재벌을 공격하는 분들이 재벌이 세운 언론을 너무 좋아해. 이건 뭔 모순이야. 아니 재벌을 공격하는 재벌이 나빠? 재벌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을 막 하는 분들이 재벌이 세운 방송을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 JTBC가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공영방송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영방송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주가 없어야 된다니까요. 홍석현이 내놔야 되겠죠. 홍 회장이 내놓으면 이제 가능하겠죠. 근데 공영방송이라는 개념 자체를,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내가 너무 좀 축소해서 해석하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JTBC는 이미 메이저 언론사예요. 메이저 방송사가 되어버렸어요. 조선일보는, 그리고 JTBC는 이미 중앙일보라는 메이저 신문사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같은 회사고요. 조선일보도 TV조선과 조선일보라고 하는 메이저 신문과 그리고 종편을 갖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공격해야 되던 조중동이라고 하는 그 권력과 야합하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챙기던 언론 재벌들이 만든 종편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저는 다들 그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을지 국민이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지 않을 텐데 호도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해도 되죠. 민노총이 하고 있는 모든 그 폭력 시위나 그거 다 문제인데 그 노조를 제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제거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전 세계적인 추세에서 노조 운동이라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 한 곳에서만 지금 살아남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모든 나라에서 노조 운동은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꺼져가는 불꽃이에요, 진짜.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활활 타요. 왜? 그걸 이용해서 정치 집단들이 자꾸 표심을 이용하고 그들을 선전의 도구, 투쟁의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정치에서 정치꾼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그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민노총 산하에 언론노조가 있는데 도대체 언론노조의 숨통을 누가 끊어줄 수가 있어요? 누가 민노총을 제거할 수 있어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수준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한 제거하기는 정말 어렵죠. 유일한 방법은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싸우시는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아니면 정치권들이 다, 정치권이 움직이려면 국민들이 찍어 표를 안 주시면 돼요. 민주주의는 그런 거예요. 선거로 해서 매년 5년마다 대통령 바꾸고 4년마다 국회의원 바꾸는데 표를 안 주시면 돼요. 아, 저 사람은 민주노총을 지지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노조를 지지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언론 노조를 이용해 갖고 당선됐던 사람이야. 표를 안 주시면 그냥 끝나요. 요거는 제가 얘기를 잘못하면 소송을 당할 것 같아서 뭐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뭔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닐까요? 현 정부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나면 뭔가 이익을 얻는 게 있으니까 그 현 정부와 반대되는 뉴스들,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한 그런 나라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가짜뉴스를 한번 보도를 하면 그 회사가 망해요. 요즘에는 좀 약간 좀 약해지긴 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언론고시를 공부하고 그러던 시절을 보면은 징벌적 과징금을 때려버려요. 보도 하나 잘못하면 막 천억씩 그냥 벌금을 때려버려요.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그 채널 자체 문을 닫아요. 그런 징벌적 과징금을 때리거든요. 그만큼 언론의 영향이, 방송의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잘못된 보도를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강력한 규제 수단을 마련해놓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죠. 만약에 그런 게 있었으면은 JTBC에서 저런 식으로는 보도를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을 통한 선전선동 방식은요, 그 언론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정보를 얻는 방법 자체에 이제 달려있는데, 예전에 이제 신문이 주도권을 갖고 있고 라디오 방송이 주도권을 갖고 있을 때는 국민들이 라디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얻어요. 자, A라는 사람 권력을 얻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히틀러 같은 그런 얘기겠죠. 히틀러가 권력을 딱 얻으려고 그러는데 국민들이 만약 히틀러가 막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아무리 연설을 많이 하고 다녀도 다 그 얘기를 들을 수는 없잖아요. 뭐 전 국민, 뭐 독일 국민들 5천만을 갖다 모아서 거기서 연설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럴 때 히틀러는 정말 라디오를 정말 잘 활용했죠. 라디오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막 주입을 했다고요. 국민들은 그 얘기를 믿었고요. 그래서 언론이나,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그럴게요. 신문이든 방송이든 그걸 장악을 하게 되면은 국민들에게 자기 얘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자꾸 그 사람을 목소리를 많이 들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친근감이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 그 사자성어 중에 3인 성우란 말이 있는데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한 명이 얘기할 때 믿지 않지만 세 명이 얘기하면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소위 말하는 언론 매체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언론을 싹 다 장악해서 한 매체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A신문사, B신문사, 뭐 D방송국, Z방송국 다 그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국민들은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때그때 달라요가 정답일 것 같은데요. 자기네들한테 도움이 되면 쓰는 거고 도움이 안 되면 안 쓰고. 지금은 이제 현 정부에서 워낙에 북한에 대해서 이제 그 친북적인 그런 성향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 공영방송의 경영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현 정부에서 임명을 했고, 그렇다면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친북적인 정책을 잘 지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자기 이익이 걸려있으니까. 그래서 좀 약간 좀 더 친북한적인 그런 방송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좌나 우나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거는 분명히 좀 다른 회사 얘기 안 하고 MBC만 놓고 얘기를 할게요. MBC는 제가 잘 아니까. MBC 1700명 정도의 정규 직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정규 직원이 전부가 다 언론노조 출신인 건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물론 부장 이상이 되면 이제 언론노조, 그러니까 사용자 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 사용자 측이 노조원으로 있으면 불법이 돼요, 우리나라 노동법에서는. 그래서 그분들 빼고 한 1100에서 1200명 정도가 언론노조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 사주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주는 아니죠. 사장이 바뀌었어요. 경영진이 바뀌어요. 우파 경영진이 만약 됐다고 치죠. 그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파의 목소리를 내라고 그 언론노조 쪽에다가 막 압박을 가할 수 있겠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최소한 그 1200명이 이상한 보도를 못하게끔, 좌파적인 성향을 보도를 못하게끔, 내지는 현 정부를 갖다 뒤흔들 수 있는 광우병 보도 같은 그런 것들을 못하게끔 막는, 그 정도 역할밖에 못해요. 그냥 막는 거예요. 막는 거. 편향 보도가 안 나오게끔, 오보가 안 나오게끔, 외국 보도가 없게끔. 근데 경영진이 바뀌어서 한통속의 경영진, 노조 위원장 출신이 사장이 왔고 노조하고 같이, 그러면 뭐 막는 게 없으니까 일방통행으로 저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MBC나 KBS나 요즘 많이 외면받고 있는 거예요. 국민적인 지지와 관심을 한번 잃어봐야 되겠죠. 국민들이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지를 해준 이유는 그동안 이 선배들이 군사정부, 독재정권 정말 목숨 걸고 싸우면서 진실을 보도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국민들이 다 지지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투쟁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적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언론노조의 이익을 위해서, 언론노조의 친 어떤 정권에 대한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외면하고요. 막 보도를 하니까 국민들이 지금 공영방송에서 많이 떠나고 있죠. 시청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건 시대적인 어떤 흐름인데, 신문에서 방송으로, 방송에서 인터넷 포탈로, 이 포탈에서 다시 이제 유튜브로. 사람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어느 쪽에 자기한테, 자기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리한, 유익한 정보를 주는지를 사람은 찾아요. 생존 본능에 의해서. 예전에 신문밖에 없었고, TV가 생겼네? TV를 보니까는 신문에서 다 이해를 하기 어렵던 화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문에서 TV로는 너무 자연스럽게 전환이 됐죠. 그리고 방송을 보다가 그 다음 인터넷 매체가 되니까 이제는 컴퓨터에서도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송에서 인터넷은 대체는 아니었거든요. 보완 정도의 역할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다 이제 장악이 되니까 한쪽 방향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삶에는 너무 지금 힘들어. 내 삶은 너무 힘드니까 도대체 진짜 내 삶에 유익이 되는 정보는 어딨나 하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란 매체가 새로 생기잖아요. 인터넷망을 이용한 개인 방송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몰려갔죠. 근데 거기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내가 왜 이 지경이 되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에 대한 정보를 주는 방송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지금 다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는 자기네들이 열심히 노력해갖고 진짜 몇십 년 동안 언론노조를 이용해갖고 언론노조를 쫙 다 장악을 했는데 사람들이 외면을 하잖아요. 외면하니까 안 보니까 힘을 잃기 시작해요. 국민들한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쪽으로 가니까 유튜브를 일단 탄압을 하는 거고,
유튜브를 탈아봤는데 반작용이 너무 세니까 요즘은 약간 주춤하고 그래서 법으로 바꾸려고 막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만약에 뭐 국회가 완전히 이제 저쪽 뭐 좌파 성향을 가진 분들 쪽으로 다 채워지게 된다. 뭐 마음대로 법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마 유튜브도 탄압을 받게 될 거고요. 결국엔 국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진실을 보도하고 자기 삶에 영향을 주는 쪽으로 찾아가실 텐데 아마 그거를 막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그 좀 싸움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보시면 돼요. 안 보시면은 그냥 정신 차려요. 예. 유튜브 채널 바꾸는 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구독 해지 딱 끝나버리면 그 사람 그건 안 보는 건데요. 근데 TV도 마찬가지로 채널을 딱 바꿔서 안 보면은 시청률 계속 툭툭툭툭툭 떨어지고 경영 압박되는 거고 그러면 자기들도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라고 드디어 정신 차리겠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제대로 된 정보를 안 줘요. 국민들은 당장 최저임금이 뭐 인상이 된다는데 이게 뭐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고 그러면은 내 소득이 올라가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거든요. 아 TV에서 신문에서 계속 떠들어대는 내용대로 하면은 모두가 잘 살게 되는 것 같은데 아니 나는 당장 지금 가게를 운영하는데 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뭐 52시간 근무 제한한다고 그래서 아 그래 저녁에 있는 사람 좋지 얼마든지 같이 살면 좋지 라고 했는데 갑자기 52시간으로 딱 제한하니까 저녁 손님이 다 사라졌어요. 아니 내 가게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사라졌다니까요. 난 뭘 갖고 장사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것도 얘기를 안 해요. 신문도 방송도 얘기를 안 해요. 이젠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때 이미 제가 일하고 있는 뭐 유튜브 방송이라 이런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 얘네가 맞는 소리였구나 하고 찾아오는 거죠. 좌파 쪽으로 이제 편향된 그 언론이라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눈 뜨고도 코 베어간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눈 가리려고 하는 그 소원 확실하게 치우셔야 됩니다. 딱 치셔야 돼요. 거부할 때 거부하시고 그리고 진짜 부지런히 찾아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옳다란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도 틀릴 수도 있어요. 저희도 틀릴 수가 있다고 저희는 최소한 인정을 하는 그런 언론인들이에요. 오버할 수 있어요.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있고 하지만 여러분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분별해내시기를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부지런해지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깨우치게 되실 거예요. 만약에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으시면요.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이제 정말 문제가 생겼어 라고 생각하고서 그때 움직이시면은 이미 저만큼 가 있어요. 베네수엘라가 망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베네수엘라에는 마두로나 등등의 그 많은 독재자들이 텔레비전과 언론에 나와서 맨날 기타 치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했어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의 가장 큰 그 수입원이 원유가 잘 팔리고 원유가가 괜찮을 때는 그게 감당이 됐죠. 근데 끊임없이 계속 TV나 언론에서는 잘 사는 것처럼 나오고 있지만 원유가가 떨어지고 유가가 떨어지면서 베네수엘라는 점점 경제가 몰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다 망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베네수엘라는. 브라질은 그나마 정신을 차려서 룰라하고 호세프 이후에 13년 만에 정신을 차려서 보내 그 보소로란 아주 강력한 우파 대통령이 탄생을 했죠. 그러면 좀 낫고 그 시기를 놓치면은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고 그래서 정신 차리시고 조금 더 부지런해지시라는 진짜 진실을 보도하는 곳이 어딘지를 찾아다니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단문으로 들 거라서 이렇게 스스로 깨우치세요. 스스로 일어나세요. 이런 문장이 필요하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너무 길어가지고 짧게 들어가야 되니까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싸워드리긴 하지만 대신 모든 걸 다 싸울 수는 없습니다. 결국 싸우실 분은 국민 여러분입니다. 직접 싸우셔야 돼요.